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구동사 퀴즈 시간이죠.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구동사를 우리가 실전에서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put과 관련된 구동사 다섯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guys ready? Let's go. She put me on the phone with this girl Susan. She put me on the phone with this girl Susan. She put me on the phone with this girl Susan입니다. She put me on the phone. 자, 그녀가 put me 나를 놓았다. On the phone 전화기에다가 붙였다라는 거예요. With this girl Susan 이 여자 수잔이라는 여자에게 저를 전화기에 붙여놔 버렸다. 뭔 말일까요? Someone on the phone 누군가를 전화기에 붙여놓는다. 즉 누군가에게 전화를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put on 하면은 옷을 입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옷을 내 몸에다 붙이는 거니까 put someone, put something on 뭔가를 입다. 근데 전화상에는 나를 전화기를 누군가에 바꿔준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e can put off the decision. We can put off the decision. We can put off the decision.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 put off. 또 put은 놓다예요. off는 이제 off는 떨어져서라는 느낌이 있죠. decision. 이 결정을 놓는데 딱 떨어뜨려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정을 딱 떨어뜨려서 떨어뜨려 놔버린다. 즉 put off란 말이 뭔가를 미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하기로만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아니다. 다음에 하자. 떨어뜨려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put off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뭐 해야 될 일을 미뤄야 될 때 put off something or put something off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미팅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미팅 미룹시다. 그러면 let's put off the meet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t off 그럼 뭔가를 늦추다, 연기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Put out the fire. Put out the fire. Put out the fire입니다. 자, 두 번째죠. Put out the fire. Put은 놓다, out은 밖에다, 밖에다 넣다. 근데 fire는 불이에요. 불을 밖에다 놔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딘가에 불이 딱 붙었어요. 이 불을 딱 잡아가지고 이 불을 딱 떼가지고 밖에다 놓는 거예요. 즉 불을 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ut out이 뭐 실제적인 불을 끈다 혹은 뭐 전기불 좀 불이나 전기불을 이제 끌 때 뭔가 딱 떼가지고 밖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를 끌 때 자 put 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put it out 그거 빨리 꺼. Put out the light 그 조명 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So let's put it together. Let's put it together. Put it together. 그러면 put 놓다 it 그것을 함께 놓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어떤 물건을 만지면서 let's put it together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조립시키는 거예요. 어떤 부품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하나 한 대로 붙여가지고 하나를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put something together 그런 뭔가를 조립하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let's put our heads together. 우리의 머리들을 다 붙여보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머리를 맞대보자. 어떤 좋은 생각을 해야 되거나 아이디어를 좀 구안해내야 될 때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봅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뭐 let's put our heads together. 그래서 put together 그러면은 뭔가를 한 대로 딱딱 붙여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ut something together 그러면 가구를 조립할 때도 왜냐면 막 이케아 같은 가구들은 막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부품 딱딱딱 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죠. 그래서 put something together 뭔가를 조립하다. His mother put him to bed and his mother put him to bed and his mother put him to bed. His mother put him to bed. 그의 엄마가 그를 놔버렸다. To bed 침대로 놔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엄마가 그를 침대로 놔버렸다. 즉 그의 엄마가 그를 재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 침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잘 자라고 재우죠. 그래서 put someone to bed 그러면 누구를 재우다. 우리가 보통 go to bed 그럼 잠자러 간 침대로 간다. 즉 잠자러 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put someone to bed 예를 들어서 I have to put my baby to bed 그러면 나는 제 아기를 재워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t someone to bed 침대로 누군가를 침대로 놓는다. 즉 누군가를 재운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네, 오늘 그 put 구동사 다섯 개만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put 구동사 이외에도 정말 많은 구동사들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좀 평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섯 가지만 제가 선택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put 구동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그 put 구동사 강의 또 같이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